현대 코나와 기아 스토닉의 등장으로 소형 SUV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티볼리의 쇠퇴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코나의 7월 재고가 8월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코나와 스토닉이 본격적으로 등록되기 시작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의 소형 SUV 5개 차종 신차 등록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코나는 8월 한 달 동안 4,145대의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해 7월보다 1,476대 증가한 호성적을 거두었다. 소형 SUV 5개 차종의 순수 개인 소비자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코나, 트렉스, 스토닉은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티볼리와 QM3는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티볼리는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코나는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해 티볼리보다 코나의 구매 연령대가 다소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트렉스는 남녀 모두 30대, 스토닉 역시 코나와 마찬가지로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며 QM3는 남녀 모두 40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소형 SUV 시장에 신차를 출격시킴으로 인해 기존의 소형 SUV들은 크고 작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소형 SUV에 관심이 있었던 다소 높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현대 엠블럼을 달고 나온 코나는 분명 구미를 당길 만한 차종이며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코나와 스토닉의 초반 신차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 기존의 최강자 티볼리와 신흥 강자 코나의 치열한 경쟁 또한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국산차 5개 브랜드를 대표하는 소형 SUV 5개 차종의 이 치열한 전쟁은 연말을 즈음해 결판날 것이다.